좋아요, 구독, 요맨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한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카카오 브랜드 가치 성장률 틱톡 스냅챗 이어 3위. 가치 160% 오른 5조 6천억. 삼성은 128조로 종합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카카오가 틱톡 스냅챗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 반열에 올랐다고 해요. 전 세계를 브랜드 가치 평가하는 그런 기관에서 지금 1위가 틱톡, 2위가 스냅챗, 3위가 카카오. 무려 카카오가 기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브랜드 가치는 47억 달러, 하나로 5조 6,300억 원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대단한 거죠,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3위를 기록했다는 거는.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3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그냥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거는 굳이 설명드릴 거 없고. 두 번째는 수도권 아파트값 2년 6개월 만에 하락. 다음 달 대선 앞두고 관망 장세 확산. 정부 대출 규제와 3월 대선 앞둔 지금 시장이 물리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이 2년 6개월 만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 하락을 했냐 보시면 서울은 전주와 같은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25개구 중 19개 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중구도 마이너스 0.01%, 뭐 성동, 서대문, 마포, 강서, 영등포도 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01%, 별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강남과 서초는 보합 0%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 연휴에 따른 거래 감소 등으로 서울 대부분 지역이 하락했고 강남구는 1원 대치동 위주로 호가보다 낮은 금매물이 거래됐다. 그리고 강동과 영등포, 강서구 등 역시 금매물 위주로 간헐적으로 거래되면서 하락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과천 마이너스 0.03%, 성남 마이너스 0.02%, 용인, 부천 또 마이너스 0.02%. 사실상 엄청 지금 부동산 값이 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떨어진 거 아닙니다. 사실 0.01% 뭐 0.02% 이 정도는 아무리 부동산이 금액이 있다 해도 맞죠? 엄청 많이 뭐 3억 오르고 몇 천만 원 떨어졌다고 엄청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현재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8억 상계동 아파트 4개월 만에 가격이 집주인들 비명.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서울 이어서 경기랑 인천도 2년 5개월 만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년 5개월 만에 보합 유지라고 하고 서울 전셋값도 2년 8개월 만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건 다 비슷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시한폭탄 국민연금 이대로면 90년대생 한 푼도 못 받는다. 2055년 고갈 전망도 낙관적 수치. 더 내고 덜 받는 대수술 불가피하다. 지금은 우리가 낸 금액에 비해서 더 나중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더 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뭐 더 내고 내가 낸 것보다 덜 받는 그런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말이 써 있긴 한데 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이 막 해야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다들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보험료는 월소득의 9%를 저희가 낸다고 해요. 근데 직장 가입자라면 회사와 반반 각 4.5%씩 이렇게 나눠서 반반씩 내는 그런 거죠. 40년을 냈다고 하면 받는 연금은 평균 소득의 40% 수준이다. 그러니까 한 뭐 500만원 벌었다 치면 뭐 한 200만원 받는 거죠. 40%면 5,4,20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이 같은 구조에 대해 내는 돈은 적고 받는 돈은 많다고 지적해왔다. 그래서 기금 적립금이 쌓였다가 고갈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고갈 시기다. 국회 예산 정책법 등등 해서 920조 원까지 쌓인 적립금이 2040년도에 100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가 이후 빠르게 소진돼서 2055년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는데 아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저도 90년대생인데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진짜 못 받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저도 93년도생이라 네 어쨌든 이런 거는 좀 빨리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억울하잖아요 못 받으면 좀 내는 의미도 없어지고 내기도 싫어지니까 더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뉴스를 한번 간추려서 읽어드려 봤고요. 다음번에 또한 뉴스나 괜찮은 뉴스 있으면 또 읽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마지막으로 증시 폭락에도 웃는 당신, 이것 담으셨군요. 그래서 ETF 요새 그런 걸로 고배당 ETF 이런 걸로 담으신 분들이 뭐 많이 수익률이 났다고 해요. 폭락, 지금 주식이 엄청 폭락하고 있는데 이 폭락장에서도 수익률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 상장 주요 고배당 ETF 현황 보면 뭐 1년 수익률이 뭐 많이 나온 거 31%도 있고 뭐 28%도 있고 24%도 있고 뭐 엄청 많긴 한데 제가 ETF는 솔직히 잘 몰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주식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수익률 고민에 빠진 투자들한테 고배당 ETF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네, 좀잘 알아보시고 저는 주식밖에 안 해서 테슬라랑 애플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거밖에 안 사가지고 네,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바 구독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매 좋아요, 구독, 요매.